이번 시간에는 댓글 올라온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맛세이 개론 당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15강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루 전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기 때문에 저도 시골 갔다 오느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댓글에 대한 답글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은 제대로 나와도 Q를 대면 Q가 덜렁거립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공이 쿠션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렵다라고 덜렁거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구대 위에 걸터 앉아 칠수 있는 당구대 근처에 있는 볼만 맛세이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터 앉아서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치시는가 보네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맛세이를 이렇게 바닥에다 손가락을 대고 치지 않으면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좋은 모양은 만들 수가 있는데, 당구대 바닥으로부터 손을 띄워서 이렇게 맛세이를 찍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가서 다음 배치가 공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대 위에 걸터 앉아 칠수 있는 당구대 근처에 볼만 맛세이가 가능합니다. 몸에 밀착하고 일반적인 큐거리, 즉 검지손가락을 원을 만들어서 큐가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치고는 하는데, 이렇게 친단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멋진 큐거리가 아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엉성합니다. 꾹 누르듯이 가볍게 떨어뜨리면 기똥차게 잘 휘어 들어가긴 하지만 당구대 중앙에 볼이 몰리면 맛세이는 포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맛세이를 걸터 앉아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맛세이를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큐가 덜렁거리지 않는 방법은 오직 큐때 얻는 연습만이 답일까요? 큐를 큐거리에 안착시킬 스킬은 없는지요? 마세이의 개론, 당점, 자세 이런 것을 제가 알려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세이도 별도의 당구 기술이기 때문에 큐거리 연습을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저도 일주일 정도 연습했거든요. 자, 그런데 연습하는 방법이 어떤 연습 방법이어야 되냐면, 자, 제 손을 보세요. 손을 이렇게 벌리면 큐가 여기에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오므린 거는 고정력이 다르죠. 그런데 엄지를 이렇게 구부려주면 큐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더 고정이 잘 되고요. 이 검지를 이렇게 구부려주면 이 검지와 이 계곡, 여기 이 계곡에 각도가 붙으면서 좀더 고정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엄지를 구부려서 이 큐를 잡는 연습, 이렇게 하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엄지로. 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검지를 구부려서 이 계곡의 깊이, 이곳의 깊이를 더 깊이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몇달 동안 해야 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아마도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는 엄지손가락 구부리는 건 되죠. 근데 검지손가락 구부리는 건잘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검지를 구부리려고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다 구부려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강제로 펴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연습을 처음에 몇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 번도 아니고 몇 번만 해주면 나중에는 엄지 구부리고 검지만 구부리고, 지금 저도 검지를 구부리는 순간 중지가 따라서 구부려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의지로 이렇게 검지만 구부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엄지 구부리고 검지 구부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Q가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연습을 손가락만으로 하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만 하면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 30회 오른손을 이용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엄지, 검지 외에 다른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오른손으로 받쳐놓고 이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1, 20번 정도만 해도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큐를 넣지 않고도 맨손으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된 다음에 큐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세이 큐거리를 만들어 보는데 그때 엄지로 큐를 잡아보는 연습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엄지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이 되면 마세이 큐거리가 큐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지 또는 약지 또는 세 손가락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모두 테이블에 대고 엄지 구부리고 그다음 검지 구부려서 이렇게 엄지로 큐를 잡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테이블 중앙에 있는 공도 쉽게 가볍게 마세이를 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손가락을 바닥에 대는 마세이 큐거리가 안 돼서 어려워가지고 옆구리에 붙이는 큐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젓가락질이 어렵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젓가락질을 가르쳐 준 대로 예쁘게 할수 있어야 정확하게 빠르게 집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그 어린애를 바라보는 어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젓가락질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걸 못하고 싫어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하루 이틀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오른손으로 다른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주면서 몇 번만 연습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번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느낌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오른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한번 받게 되면 의외로 쉬워집니다. 자, 마세이 큐거리에 대한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